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우리 기술 투자와 YG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꿈비, CS윈드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다날과 HPSP, 하이브, 대한항공, 삼성물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져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유튜브에서 김은희 님이 최진욱 팀장님께 감사하대요. 최진욱 팀장님이 몇 달 전에 코리아 서킷트 소개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킷트를 또 하창원 본부장님 공교롭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 시청자분들 이렇게 질문 주시고 궁금한 점 해결하시면 됩니다. 김은희님은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최준욱 팀장님, 이번에도 한 번 더 좋은 저 종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네. 전일 밤에 좀 비트코인에 한 차례 좀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 좀 아침 장 초반부터 좀 우리 기술 투자가 소폭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 44K까지 한 차례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한 차례 42K까지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왔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좀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라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이르면 내년 1월 정도에 지금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내년 4월 정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를 좀 끌어내리기보다는 충분히 상승이 작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비트코인 쪽에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우리 기술 투자는 계속해서 좀 시세가 위로 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고요. 또한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소 같은 경우가 입출금 거래량 부분들이 최근 지표값이 0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0을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입금보다는 출금이 많다라는 소리인데 입금보다 출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쪽의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저히 지금 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기조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차례 좀 쉬고 좀 시세가 한 번 더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1선 근접하게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격과 또 연동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다날 네. 가져오셨죠? 다날을 지금 유튜브에서 은비님이 다날을 보유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장민님은 또 다날을 5,050원에 비중을 10% 어제 매도를 놓쳐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6,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상방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500원이 사실 좀 이제 매물대를 뚫어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000원에서 6,500원 사이로는 한번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PG사나 결제 시스템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이 그 사업 부분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해외 사업들을 해외에서 이제 PG 결제 대행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제액 자체가 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20배 이상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결제 대금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쪽에 수수료를 많이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뭐 비자, 사이버소스와 제휴로 해서 PG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명 OTT 업체들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이런 해외 쪽에서의 결제 시스템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위챗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사용처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코인 쪽으로도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페이코인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높아졌고 거기서 가격이 좀 일부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좀 단알도 바닥권에서 한 두 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기세가 비트코인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알 일단은 6천 원 정도로 목표가 눈높이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님 한번 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블랙핑크 완전체 재계약과 그리고 향후에 베이비 몬스터의 좀 성장세에 있어가지고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타내 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완전체 활동에 따라가지고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좀 업사이드 부분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 기조에 좀 놓여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일단 블랙핑크의 팬덤이 유지될 개연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 오히려 향후 데뷔할 신인들까지도 충분히 낙수효과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블랙핑크의 전속 계약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일단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보장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최근에 좀 중국 공고 하락과 좀 앨범 감소 부분들 여파로 인해서 엔터사들이 좀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네. 오히려 중국 쪽의 앨범이 감소에 따른 부분들이 엔터계 지금 피크아웃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두 팀 그리고 신인 같은 경우가 지금 총 아홉 팀 정도가 내년에 지금 모멘텀이 지금 엔터사 쪽에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국 앨범 감소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좀 주가에는 반영이 전부 다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기준봉까지 잡아주고 나서 지금 소폭 밀리는 부분들이 거래대금들이 축소가 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차례 좀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 최근 엔터주들이 조금 눌림이 나왔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으로 내년까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HPSP입니다. HPSP. 네, 사실 오늘도 좀 고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좀 네. 차익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가격이 절대 싸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밸류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 고압 어닐링을 개발을 했고 또 이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미세공정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지속적인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네.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6만 원, 뭐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 이상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그 안에서도 좀 위치가 높은 애들이지 높은 종목분들이지만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HPSP 같은 경우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허를 통해서 굉장히 좀 디펜스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치는 높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장비사 대비했을 때 견조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 어닐링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에 대한 본격 가동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동탄에서의 좀 이런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생산 캐파가 최대한 두 배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갱신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부 상승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소개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저희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또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푸드테크 기업이 엔누카다랑도 지금 102대 정도의 협동 로봇의 공급 계약 이슈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6월에
아무래도 지금 엔노카다와의 10억 원 규모의 좀 협동 로봇에 대한 공급 계약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계약에 대한 규모만 놓고 봐도 지금 50% 이상 좀 확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 내년 초가 좀 되게 되면 좀 양팔형 휴머니드 로봇을 지금 출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 속도로 또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시장 로봇까지도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진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주가 상승 모멘텀 역시도 굉장히 좀 유효한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레인보우 로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좀 굉장히 좀 미비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드실 겁니다. 다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5일선을 따라서 꾸준하게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주봉상에서 계속 지금 5일선을 따라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저희가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엔 하청모 부장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하이브 들고 왔습니다. 엔터주 역시. 네, 이제 군입대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미 좀 다 일정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런 뭐 IP에 대한 부담감들이 뭐 계속 커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네네.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앨범 판매량이 한 65%에서 70%가 BTS 방탄소년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앨범 판매량을 보시면 물론 활동을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중 자체가 20%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뉴진스라든지 뭐 뉴스레핌 같은 좀 강력한 IP를 가진 이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다 나오게 됐을 때 뭐 이제 24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워낙 군대 이슈로 한 2~3년 정도 끌고 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이제 완전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보복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을 정도의 유니크한 기업이 있나 그룹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좀 물음표가 그렇죠.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독보적인 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방탄소년단만 있었지만 이제 돌아오게 되면 방탄소년단에다가 뉴진스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앨범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콘서트입니다. 그렇죠. 콘서트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IP가 굉장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콘서트, 정말 유명한 이런 아티스트들처럼 콘서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포커스가 바뀌기만 해도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까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BTS의 군입대 문제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다음으로 좀 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꿈비. 네, 좀 꿈비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브랜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지금 저출생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유아용품 시장은 규모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금 갑작스러운 좀 겨울 날씨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유아용품 시장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꿈비 쪽에 좀 주가 상승 될 수 있는 충분히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 쇼핑 성수기인 만큼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재료까지도 충분히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저출산 난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 방향 부분들에 있어서의 충분히 정책 모멘텀까지도 꿈비 쪽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꿈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린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대금들이 강하게 좀 들어와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아마존에도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해외 수출까지도 충분히 매출 성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까지도 좀 동반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주가가 좀 빠지기보다는 상승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꿈비의 시청자분이 산타렐리님이 유튜브에서 역시 이번에도 최준욱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최 팀장님 덕분에 꿈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지금 가격에 재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지금 5일선을 계속 돌파해주고 다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뭐 한 번에 매수 들어가기보다는요. 1차 매수 한번 들어가시고 21선까지 눌림이 한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21선에서 2차 분할 매수까지만 충분히 접근을 해보신 다음에 오히려 지금 만원 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계속 앞전 정고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비 한 번 더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산타렐리님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은근슬쩍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한 20, 30%씩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대한항공 역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환율까지 지금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겨울 성수기 맞아서 사실 좀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120만 명이나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뭐 해외로 놀러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여행사까지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노선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좀 확대가 나타날 거고 아마 이제 뭐 설 연휴까지는 뭐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시아나 합병 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EU 쪽에서 2월 13일 날 결국 그 이전에 좀 결론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8분 응선을 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결과치만 잘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좀 덩치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인 그 노선으로 좀 많이 사실 수익성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였지만 결국엔 핵심은 장거리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혜 합병 이후에 이런 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충분히 업사이드 놓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항공주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을 CS윈드 네.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이번에도 김은희 님이 CS윈드를 72,000원에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포함해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고금리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소폭 좀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리긴 합니다. 네, 다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일단은 지금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금리까지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점점 부각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점까지 일단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 전략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1년선과 2년선의 위쪽에 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거래대금들이 실리면서 주가가 계속 좀 소폭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 라인에서는 62,000원대를 충분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나와준다 하게 되면 저는 지금부터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오늘 부근에서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 62,000원대를 지켜주는지를 좀 일단 체크를 하신 다음 지켜주게 되면 그때부터 좀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풍력 반등 트리거 중에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베스타스가 이번에 좀 흑자 전환까지도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 트리거 부분으로 좀 강하게 내년에도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아직 지금 미국의 IRA 부분들 관련해서 세액공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지만 IRA 빼고도 오히려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은 밸류상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근에선 신규분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 포함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주 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저는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19만 원대를
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12만 8천 원대에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체 사업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좀 지주회사 합격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근데 뭐 건설이나 뭐 종합상사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단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뭐 사업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실적을 잘 내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전 사업부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사업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까지 이제 주당 배당금 최소 2천 원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이 약 60에서 70%를 확원하기로 좀 결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5년 동안 2,472만 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전량 소각을 하기로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5% 정도 해서 130만 주를 소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주 환원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부분을 충분히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 쪽도 이제 주주 환원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팀장님은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CS윈드를 네,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7만 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차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삼성물산 골랐고요.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8천 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S윈드와 삼성물산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저희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